오늘도 상처입으며 일한 직장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함께 보실까요? 나의 예상과 다른 상대방의 반응은 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안 그래도 일 처리가 능숙하지 못해서 눈치도 보이고 자신이 한 일이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 톡 쏘는 상사의 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서툰 인턴 사원의 가슴에 귀수가 되어서 서럽게 꽂힐 것이 뻔하죠. 그런데 오늘 홍길동님의 길은 사실 양방향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길동님 입장에서는 공감 능력이 철저히 떨어지는 매정한 상사죠. 그런데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업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보자와 숙련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어쨌든 저는 홍길동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도움을 바랐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날카로운 공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로부터 부드러운 반응을 오히려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나의 활약을 바꿔보는 겁니다. 사실 이 고민의 내용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대리님 많이 바쁘시죠? 라는 말로 우선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자신의 시간을 인턴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았다 예고 없이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또 제가 분명히 교육을 받은 부분인데 실제 처리는 처음이라서 확인을 좀 받고 싶어서요 라는 정도로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럼 내가 일 처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고 교육도 받았지만 이 부분이 좀 확인하고 싶어요 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했는데 공격적인 합법으로 여전히 톡 쏜다라면 두 번째 방법, 좀 더 친절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 상황에서 홍길동님은 말문이 막히고 울음이 터져버렸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상대에게 화가 나서일 수도 있고요.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려서 부끄러운 감정이 느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인턴이기에 위축되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혹시 마음 한편에 누군가에게 업무를 물어보는 것은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신념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입사원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입답게 열정과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되 경력처럼 능숙하게 일해라. 이것은 빠르게 조직과 사람에 적응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 밤은 없고 우리 모두는 아침을 원합니다. 그러니 보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밤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 나만의 방법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